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WHO에서 WHO 팬데믹 조약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영상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WHO는 가입국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2024년 올해 5월이 목표입니다.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WHO 이 조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음에 발생을 하면 WHO에 가입된 회원국들, 지금 194개국이죠. 이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워서 팬데믹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회원국들이 WHO 기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국가의 방역 정책 결정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대응에 관련된 국내 법 집행에도 WHO가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팬데믹이 또 터지면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도 WHO예요. 팬데믹을 WHO가 선언하면 WHO 회원국들 각국의 행정권을 WHO에게 넘기는 조약입니다. 봉쇄, 접종, 백신 뭐 이런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WHO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이걸 거부할 방법도 없어요. 국제기구하고 어떻게 싸우죠? 국제기구를 고소할 수도 없고, 낙선운동이 통하는 대상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국제기구는 누구에게 선출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WHO는 세계 최고 갑부들이 예산을 주는 조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WHO가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예산의 많은 부분을 프라이빗한 재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 WHO 조약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부터 WHO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조약에서 중요한 그 부분들을 조금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수정.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WHO가 backing down, backing down, back down이라는 건 후퇴하다 이런 뜻이죠. 이 조약에서 좀 후퇴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ey operational decision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약간 수정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의회 의원들도 WHO 조약에 반대한다. 라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큰 시위가 있었죠. 이 시위가 있고 나서 WHO가 좀 물러섰습니다. WHO 조약 반대하는 시위가 일본, 캐나다, 영국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심지어 오스트리아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좀 물러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WHO가 주목하고 있는 게 조류독감이죠. Bird flu. 여기에 대해서 enormous concern. 엄청나게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팬데믹을 선언한다면 이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옮겨와서 그걸로 팬데믹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가 이 bird flu, 조류독감이 엄청나게 높은 치사율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 포텐셜이 어디서 나오느냐? 조류독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각국에서 Stop the Treaty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WHO가 Disease X라고 한 이유 아시죠? 이 X는 뭐든지 될수 있어요. Disease Bird Flu도 될수 있고 뭐 병이 어떤 종류건 나오면 이 X를 뭘로 치환을 시켜서 팬데믹을 선언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WHO 트리티 조약 이거 5월 달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조약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조약의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국이 이 조약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티클 13이었습니다. 그 아티클 13이 좀 변화될 수 있다라고 WHO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WHO의 컨트롤을 완전히 받진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백다운, 후퇴하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WHO가 censorship, 검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조항도 조금 완화를 시켰답니다. WHO가 검열할 수 있다.
자기들이 미스 인포메이션, 가짜 정보라고 딱지 붙인 거는 다 검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제 유튜브도 이런 거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WHO 조약에 대해서 알린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서요, We removed your content. 인스타그램이 이걸 삭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4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예전에 X가 나오기 전에는 제 영상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많이 삭제가 됐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2022년에 WHO에 돈을 낸 사람들입니다. 네, 보시면 2022년입니다. 이게 돈을 제일 많이 낸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WHO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니까 바로 다시 가입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지금은 2등이 독일이네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이 3등이고 가비 얼라이언스가 4등인데요. 그리고 EU 커미션이 5등입니다. 그리고 영국, 유니세프, 캐나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실제로 이 빌 게이츠 재단하고 가비 얼라이언스는 뭐 뿌리가 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재단과 가비 얼라이언스를 합하면 거의 2등입니다. 미국이 1등이고 빌 게이츠가 2등인 셈인 거예요. 이렇게 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후퇴를 하긴 하지만 과연 이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도요. WHO 조약에 반대한다. 사인. 지금 10만 명이 사인했네요. 10만 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 팬데믹 조약은 뭘 추구를 하느냐. One Health예요. One Health. 하나의 건강. 하나의 건강. 하나의 건강이라는 게 WHO가 컨트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Them, not them. 빌 게이츠를 선출한 게 아니다. WHO 사무총장 우리가 선출한 적 없다. 그런데 왜 호주의 정책을 빌 게이츠와 이 WHO가 컨트롤하도록 놔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WHO 조약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가 WHO의 집행이사국이 된대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한국에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었고요. 클라우스 슈왑 WEF 대표도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조약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조약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국의 정책을 WHO가 컨트롤한다라는 거고 그 WHO의 컨트롤을 각국이 따라야 한다. 그냥 규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각국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조약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의혹이 빗발치고 세계 각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WHO의 수장인 테드로스는 자,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조약 이 드래프트를 보면 팬데믹 조약이 가입 국가 내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명백한 내정 간섭인 거죠. 내정 간섭입니다. 그래서 WHO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회원국들에게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고 우월적이고 초국적인 권한 행사가 WHO에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법률적인 행사를 팬데믹을 명분으로 WHO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을 선언할 권한이 WHO 사무총장에게 있지만 그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 향후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어떤 부분도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팬데믹의 선포 시작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종결 시기에 대한 규정 없습니다. 회원국들이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HO가 원하면 비상사태를 얼마든지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허위 정보, 그들이 생각하는 허위 정보를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4년은 마지막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진다면 아예 나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라고 하면서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10 트릴리언 달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바뀌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WHO에 대해 조약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이것은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WHO 조약을 약간 후퇴시킨다고 하지만 Don't be fooled. 속지 마라. 라고 하면서요. WHO는 아직까지 실험적인 백신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censorship, 검열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One Health, 이 플랜을 추구하고 있다. 왜? Control human, 인간을 컨트롤하고, 에코시스템, 동물까지도 건강이란 이름으로 다 컨트롤하려고 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법적인 attempt, 불법적인 도전이다. 이것은 biological warfare agent, 생화학 무기, 생물학적인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고, 이 생물학적인 무기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이다. 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비도덕적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지금 노라고 말해야 한다. 노라고 외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의원들이 이 WHO 조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WHO 트리티에 대해서 자, WHO가 코비드 때, COVID-19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그들을 어떻게 믿고 컨트롤 파워를 맡기느냐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탐 티파니 의원입니다. 탐 티파니 의원 공화당인데요. 이분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바이든이 절대로 미국의 주권을 WHO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WHO에다가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WHO 조약을 거부한다. 미국은 거부해야 된다. WHO에다가 미국의 주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칩 힉스 의원도 나와서 얘기합니다. 미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WHO에다가 펀딩, 돈을 주는 것을 그만둬라. 미국의 세금을, 미국인들의 세금을 가지고 WHO에다가 펀딩 주는 것 그만둬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노먼 의원도 나서서 WHO 조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 WHO 조약이 통과가 되면 중국에 혜택을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원들이 많이 나서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WHO 조약, 이거 약간 드래프트를 고쳤다라고 4월 16일 날 발표를 했지만, 캔슬된 거 아니고요, 버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후퇴했다고 속지 마라. 후퇴했다고 속지 마라. 라는 겁니다. 4월 16일 날 드래프트가 고쳐졌다라고 WHO에서 발표를 했지만, 아니다, 속지 마라. 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상원의원 샤론 캐건도 WHO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반대한다. 절대로, 절대로 여기에 컨트롤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이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80% 이상의 WHO 펀딩은 스페셜 인트레스트, 이익 집단, 그리고 거대 제약회사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이 WHO에다가 미국의 주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원들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WHO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지금 National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기후 위기 선언을 하겠다. 이거를 고려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가 지금 일본의 대규모 시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기 때문에 마치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물러선 거 아니다 라는 거고, 월드플루로 또다시 팬데믹을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집행 2차국이라니 더 걱정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